열이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이용하려는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남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. 듣지 마세요. 네? 남의 말을 들었다가 잘못하면 손해보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. 네. 양띠. 양띠. 순한 양도 있고 좀 까탈스러운 양도 있고 또 이심기 있는 양도 있고. 다양하네요. 양들이 좀 다양합니다. 이제 남자들은 보면 여자 같은 성향들이 많고요.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여자는 또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많아요. 이제 외로워요. 정이 그리워요. 약간 좀 외로운 비비는 거 있죠. 네. 양들이 이렇게 몸을 비비듯이 지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부분이 많고요. 한없이 여려요. 네, 여리기는 한데요. 또 한 가지 허점이 있어요. 중심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. 대꼬재이가 돼야 되는데요. 네. 갈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네.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같고 내가 최고다, 내 잘한다, 칭찬에 억수로 민감하게 칭찬을 좋아해요. 칭찬하면 그냥 가요. 글로 후. 어? 당신 예뻐. 네. 후. 돈 많을, 돈 잘 벌 것 같아. 네. 이런 부분, 아우 공주 같아. 이런 말에 현혹되는 부분이 많아요. 열이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이용하려는 그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 2021년도를 보면 이제 양띠들이 발전이 있는 띠들도 있고요. 저 발전이 있는 나이의 별도 있어요. 하지만 남의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. 듣지 마세요. 네? 남의 말을 들었다가 잘못하면 손해보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 남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오너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 양띠를 이용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. 양띠라고 순한 양이 되시지 마시고 조금 딱 부러지는 양,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뱉어낼 수 있는 양, 그런 양이 됐으면 좋겠고요. 네. 이제 내년 새해를 보면 좋은 해는 맞아요. 맞아요. 하지만 이제 한 해도 왜 1월, 2월, 12월까지 있잖아요. 중반기, 초반기, 뭐 말에 이렇게 좋은 부분이 이 굴곡이 많은 해가 되기 때문에 내년 새해가 될 때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네.